그 다음에 샤 해주고 샤 해주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허브를 하나 먹어요. 사용한다. 허브티 요렇게 살짝 빠져주고 뭐야 허브티 먹어도 똑같은데? 자 허브티 먹어도 바로 다음 턴에 다시 걸리는데요? 누가 아까 허브티 먹으면 괜찮다고 그랬어. 자 혼내주면 되죠? 좋아 별거 아니구만? 간식이 살았군. 안심하게는 아직 일러. 굉장한 살기가 느껴진다고. 살기가 느껴진대요? 아까 그 디언의 부하 중에 하나가 보다. 그럼 이쪽에서도 비장의 무기를 써볼까? 잔인가 그 녀석인가 본데 잔? 용. 미노타우루스야? 자, 한번 붙어봅시다. 잠깐만, 잠깐만. 죽겠는데? 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약초. 자 붙었죠? 붙으면 이겨요. 죽여버려. 1밖에 못 살게 하면서 쉽게 죽으려. 이겼죠 이거는? 샤 착용하고 허브 먹고 교체하면 안 풀린다고요? 원하는 절제 있지 않아마 두고 보자. 내버려 두게. 내버려 두게. 군지는 이미 감 잡았으니까. 누구지? 네? 아 아니 그냥 해본 소리.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덕분에 살았어. 고맙네. 아니요. 뭐 이런 건 별거 아니야. 휴. 심는 감사했네. 하고 저거 끼니까 너무 이지하다고요? 새벽이 되려면은 아직 시간은 있지만 더 이상 습격해 오진 않을 거라. 그래도 막 우물쭈물 거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네. 오박사 닮았다고요? 아 배고파 배고파가지고 정신이 아찔하네.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어떡하죠? 하는 일만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아직 뭐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혼란 풀어야겠죠? 혼란 풀어주자. 아, 이 게임 끝까지 쉬워요? 아, 그래요? 총동검으로 바꿔주고.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야 이놈들아 나 치킨 피자 먹고 싶다는 말 안 듣느냐 빨리 시켜줘라. 아 지금 못 먹어요 못 먹어. 네 지금 치킨 피자 시켜도 못 먹습니다. 저 지금 3일 내내 굶고 있어요. 지금 턱선 살아야지 않았나요? 약간 네 그 붓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3일 내내 진짜 거의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죽 하나 먹고 뭐냐 그 파워에이드 먹고 보리차 먹고 끝이에요. 서브 대신 각성제로 왔다 해야 된다고요? 아 그래요? 각성제 좀 이따가 먹어보죠. 지금은 딱히 필요 없으니까.
제가 내 어제 방송을 못한 게 일요일날 이제 일요일날 켜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끝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밥 먹고 자야겠다 해가지고 한 10시? 10시쯤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먹을 거 하나 사러 갔어요. 사러 가려고 했는데 딱 아버지가 앞에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회사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회 먹어야겠다 하고 네 잠깐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저께 이제 월요일날 한 2시? 네 2시 정도에 이제 회를 먹었거든요. 먹고 난 다음에 자고 일어나니까 진짜 막 미친 듯이 내 어지럽고 아파가지고 계속 다토하고 설사하고 네 지금 3일 내내 고생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오늘까지 네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으면 다 밑으로 줄줄 세요. 지금 뭐 먹으려고 하면은 다 밑으로 줄줄 세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점심 먹고 나서 지금 거의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보면 돼요. 네. 일요일날 점심 먹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수요일인데 수요일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보면 돼요. 죽 하나 먹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희 형이 콘스프를 사놨더라고요. 콘스프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냥 물이니까 네, 스프같이 물로 돼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괜찮으려나 했는데 그거 먹으니까 또 배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어머니랑 저는 제 거의 사경을 헤맸고 아버지는 괜찮아요. 왜 괜찮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는 술을 좀 많이 드셨거든요. 그날 쉬는 날이셔가지고 술을 좀 많이 드셨는데 그래가지고 괜찮지 않았나. 어머니하고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먹고 나서 완전 사경을 헤맸고 형은 아예 회를 안 먹어요. 형은 아예 회를 안 먹습니다. 회 때문에 그거 된 거라고 확신하는 게 제가 딱 그때 일요일날 4시에 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해 먹기 전까지 22시간 동안 공복이었거든요. 저 방송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방송 끝날 때까지 아침 6시 반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런 다음에 잤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먹은 거란 말이에요. 22시간 동안 공복이었어요. 회를 먹었는데 회하고 초장하고 거기 뭐냐 집에 있는 거 밥하고 먹었거든요. 딱 그것만 먹었는데 밥은 저희 형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형은 회를 안 먹었어요. 네. 형은 밥은 먹었는데 회는 안 먹었어요. 저는 밥이랑 회랑 그리고 뭐냐 초장이랑 딱 이렇게만 먹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난리가 난 거고 방송 날려먹어서 그렇다고요? 망샤야 호스팅 고맙다. 그래가지고 네 어제 오늘 진짜 네 사경을 해봤습니다. 쉬지도 못했어요. 그냥 진짜 잠이 안 와요. 막 그냥 아프니까 잠이 안 와. 그냥 잠도 못 자겠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는 있을 정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송 킨 건데 뭘 먹질 못하니까 네 좀 힘이 좀 많이 없네요. 망씨도 네 날로 먹었나요? 망씨야 나 해먹었다가 죽을 뻔했다. 사경을 헤맸다. 사경을 헤맸어.
지금 오늘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 진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아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콘스프 조금 먹으니까 또 배 아프더라고. 스프면은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3일째 밥을 안 먹으니까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죽은 다 먹었어. 턱선 보인다고 칭찬해주니까 기분 좋아하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네, 지금 배고파서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배고파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제 나왔네. 자, 여기서 얘 때려주고. 어떻게 뒤집어요?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묘지 쪽으로 가야 되나? 뭐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아, 여기로 가면 되는 거구나. 아휴, 겨우 대주리역까지 왔네. 무사히 오게 된 것도 모두 이 몸의 활약 덕분이지. 암. 남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되게 이상하죠? 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저 잠깐, 네, 그 뭐냐, 파워에이드 좀 하나만 가져올게요. 파워에이드. 원래 우리보다 큰 길 쪽이 먼저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그쪽은 어떻게 됐을지. 파워에이드. 파워에이드가 네, 뭐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둠의 파워에이드. 무사한데 진짜가 당했다면 말도 안 되죠. 글쎄, 그럴까? 잠깐 비켜줘! 아, 바쁘다! 아니, 한스 할아버지, 그렇게 급히 어딜 가는 거죠? 어딜 가는 거죠? 아, 글쎄, 길드의 높으신 분이 암살당했다고 사람들이 온통 난리라고. 제가 배탈 나고 나서 그거 유튜브에다 쳐봤거든요? 배탈 났을 때 대처법 보니까 일단은 죽이나 미음 이런 거 먹고, 그리고 네, 물 대신에 이온 음료나 아니면 보리차. 네, 의사는 보리차를 더 추천하는데, 네, 이게 더 맛있으니까. 네, 포카리세트나 게토레이는 당이 좀 많아가지고 뭐냐 파워에이드가 제일 칼로리가 낮거든요. 당이 적게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워에이드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장례 준비하라 뭐하냐, 아침부터 이렇게 서두르고 있지. 그럼 바빠서 이만 진례하겠네. 아, 바쁘다 바빠. 뭐? 암살됐다고? 큰일인데? 한스하니까 한스델리, 한스델리가 뭐예요? 아니 잠깐! 안 돼! 진짜로 죽었다니! 진짜 죽었다고? 우리 공짜로 일한 거야? 응? 그런 거 같은데...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미안하지만 자네들 먼저 가주지 않겠나? 저 호프만 씨는요? 나는 볼 일이 좀 있어서. 야, 돈 주는 친구가 죽어버렸대요. 진작 가라고요. 가! 어디든 가버리라고요. 어차피 볼품 없는 가짜는 우리도 필요 없으니까. 울고 싶어라. 그럼 호프만 씨 나중에. 그럼 도리안 씨한테 가보자. 호프만이 진짜 아니야? 정말 안타깝게 됐네. 이 얘긴 들었습니다. 텔트리아를 코앞에 두고 장에게 습격을 받았다. 유채는? 좀 전에 마을에 도착하긴 했지만 상태가 너무 심해서 직접 묘지로 옮겼다니. 그런데 도리안 씨, 보수는? 미안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버려서 말이야. 그래도 미끼였던 아저씨는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적어도 반은. 미안하네. 임무를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무사히 돌아왔다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밖에 없지 않은가. 이럴 수가. 미안하게 됐니. 이번 건은 뻥이야. 10만 골드 주는 거 뻥이었었네. 과연 다음 건이 있을까? 뭐야? 다음 건이 있다면은 그땐 모두 지불할 생각은 있는 거겠지? 띠용? 자자 보라고요! 미끼 아저씨가 여기 있잖아요! 아우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호프만씨 어떻게 된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다. 막판에 작전을 바꾼 거지. 아무래도 얘기가 새어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나는 뒷길을 이용하고 큰 길은 로시누프님이 파병해주신 무장 사병단을 미끼로 배치해서 자객을 퇴치한 후에 암살이 성공한 것처럼 위장하는 이 작전 변경을 알고 있는 건 내가 엄선한 행동대원들 뿐이지. 그럼 역시 용. 호프만 씨가 진짜예요? 바로 그거다. 내가 바로 총수대행 호프만이지. 설마 내 얼굴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도리안? 역시 호프만님은 대단하십니다. 저는 또 어떻게 되신 건 아닌가 하고. 야, 그럼 10만 고이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뭐야? 생포된 자객이 모두 자백했다. 이미 조셉이 내막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으니까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아, 얘가 반역자였어? 도리안이 반역자였나 봐요. 포기해라. 너하고도 할 얘기가 많은데다. 너와 내 동안자들도 곧 죽음할 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라. 조직 안의 쓰레기들을 제거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띠용. 그러니까 자객놈들 입이 싸네. 살고 싶으면 얘기해야지. 미안하네. 어찌됐든 자네들을 속이게 돼서. 아닙니다.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수고 많았네. 나중에 보수를 줄 테니 길드로 들르게. 그래도 10만 골드씩은 안 되지만.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인사 나으셨습니다. 전 호프만님의 십사를 맡고 있는 조셉이라고. 빨간망토 차차 변신. 변신? 지난번에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비밀 활동 중이라서 대단히 무례를 범했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모든 일을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으면은 아마 네, 여러분들이 막 교과서에서 보고 있지 않았을까. 네. 독립투사 마음으로. 네. 겸손해 하실 것도 없습니다. 호프만님께서도 당신들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니까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요즘 금이 1kg에 7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10만 골드면 대체 얼마야? 꽤 되겠죠? 아니, 을사 5적에서 을사 6적이 된다고요? 하, 놀랄 노처럼은 대단한 연주 하나 생겼어. 드디어 운이 따르는 것 같지 않냐? 너라는 애 자체가 놀랄 노자라고.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피디의 악독한 친일파 입만 벌리면 토바치를 외친 게세. 아까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닌데요? 그게 뭔데? 저는 아마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은 아마 네 독립투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 말이야 왜 계속 따라오는 거지? 그것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생쥐? 그랬을 때 생쥐라고 하지 말랬지. 생쥐라고. 이봐, 아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천재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나에 대해서 말이야. 이번엔 확실히 말해두겠는데 너 같은 애를 동료로 생각한 적은 없어. 앞으로도 계속 나하고 아크 둘이서 해나갈 테니까 얼른 다른 곳으로 가라고. 누가 봐도 일본 사람이어가지고 의심 안 할 것 같다. 거기 나왔던 그 뭐였지? 그 영화 이름을 까먹었네. 그 암살이었나 뭐야. 그 공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공유 나오는 거. 이봐 아크. 공유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독립투사는 투사인데 대일 본제국의 대동아 해방의 독립투사인. 백정이었나 그래. 백정. 네. 아, 테라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백정에서 나오는 네 그 뭐냐 거기 장교처럼 일제시대 장교처럼 네 몰래 스파이 타면서 네 일본 순사인 척 하면서 네 실제로 뒤로는 이제 독립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됐지 않았을까요? 밀정. 네, 밀정 그래 밀정이다. 밀정 이런 바보랑은 같이 있어봤자 짐만 될 뿐이라고.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자 여기서는 아미편을 들어줍시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 그렇겠지. 나 같은 녀석 같이 있어봤자 방해만 될 뿐이지. 미안해. 난 친구가 없어서 너희들이 친구가 돼서 기쁜 나머지 너무 까불었어.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폐만 끼쳐서 미안해. 저 뻥이지롱. 됐어 아닌가? 이젠 괜찮아. 고마웠어. 아무 수염 많이 기르니까 일본 사람 같다고요?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전혀 아니 그런 일은 없겠지. 뭐? 어디선가 다시라니? 난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이야. 여기 있으면 또 너희들에게 방해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말리지 마. 벌써 결정했어. 너희들과 나는 즐거웠던 추억이 있으니 어디서든 살 수 있어. 안녕. 안녕. 기다려 카인. 카인 내가 조금 지나쳤어. 너의 마음도 모르고 미안해. 하지만 내가 있으면 방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아. 카인은 우리들의 훌륭한 동료인걸. 그치 아크? 그렇지? 나를 동료로 인정해주는 거야? 당연하지. 카인 앞으로도 우리 셋이 잘해보자고. 아미가 약간 네 이런 거에 약하네.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카인 내가 할 소리야. 자 그럼 밥 먹자. 밥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나도 배고파. 뭐? 아 차차 목소리예요? 자 한번 그러면은 바로 가볼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자 한번 밖으로 나가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 저장 한번 해줘야겠죠? 사마로 바뀌었냐? 오케이 잠입 엘더 요새. 엘더 요새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 같죠? 엘더 요새라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실리스크 알? 저건 어디서 얻어야 되냐? 자 일단은 엘더 요새? 뭐야? 네가 아크니? 안녕? 자, 새로운 히로인인 것 같죠? 너랑 마찬가지로 하운드야. 실은 길드에서 너에 관한 얘기를 듣고 꼭 부탁할게. 어? 이게 누구야? 신칸이야! 오랜만인데? 카인! 어째서 아크가 이런 카인 같은 녀석하고 같이 있는 거지? 신칸 목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네.
아니 이봐, 오랜만에 뭐지? 만났는데 고작 하는 말이 카인 같은 녀석이라니. 실례잖아. 이래봬도 난 이 녀석과 수많은 역경을 주연급 성우들이죠. 베스트 파트너라고. 그치 아크? 응, 함부로 잘도 떠드는군. 보나마나 요즘 제일 잘나가는 아크한테 빌붙으려고 따라다니는 거겠지. 자 아크, 이런 녀석은 상관 말고 저쪽에서 얘기하자. 그니까요. 네, 리나 성우 맞는 것 같아. 네, 저도 약간 네,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아, 네. 저기 글쎄 괜찮다니까. 이런 녀석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참나 기가 막혀서. 뭐가? 정의로우신 하운드님께선 너무 바빠서 귀 청소할 시간도 없었나 보군. 남의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 말이야. 뭐라고? 이런 들리셨습니까? 성우는 장난 아니네. 성우진은 진짜 장난 아니네. 내가 말했잖아. 이거 실례했군. 다음부턴 들리지 않게 말하도록 노력하지. 카인, 그만 좀 해. 아까부터 계속 무례하게. 무례하게 군 김에 그 큰 엉덩이나 한번 만져볼까? 딱딱한 머리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워 보이는데. 이 녀석이? 시끄러워!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지? 정말 너 요즘 이랬으면 바로 그냥 안 돼. 철컹철컹이죠 그냥. 잠깐만. 두 사람 다 그 정도로 해도. 저기 시엔카 씨의 기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거 제가 볼 때 그 아크가 말에 없잖아요. 네, 아크가 약간 옛날 아돌같이 말을 아예 안 하는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얘가 대신 다 말해주는 것 같네. 아미가 카인이 말한 게 꼬매는 건 아니야. 네 맞아요. 카인 성우는 남도일. 네, 네 남도일 리나 그리고 차차. 네 빨간 망토 차차에 나온 차차. 네 여기 남도일 그리고 여기 리나 그리고 여기 차차. 뭐 베스트 파트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카인은 우리들의 소중한 동료야. 그러니까 일 얘기라면 카인도 함께. 괜찮겠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가슴만 빨래판처럼 딱딱한 줄 알았더니. 이봐 카인. 그래 미안하다고. 귀여운. 자 저쪽에서 모두 마시면서 얘기할까? 응? 어휴, 저 두 사람 도대체 뭐야? 저기 시엔카 씨, 일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저 지가 쿨한 줄 아나 봐요? 또 눈은 보이는 것 같으니까. 뭔가 여러분들 이거 도트가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왠지 눈이 네, 시뻘개 가지고 좀 무섭다. 뭔가 좀 약간 무서워 보이는데 도트가? 시엔카 씨도 좀 진정하라고. 그리고 카인, 너도 이제 시엔카 씨를 화나게 하는 말 그만해.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흥, 난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카인! 치, 알았다고 잘못했습니다요. 참나.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일 얘기부터 해볼까 시엔카 씨? 그래 일단 무슨 일인지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고. 너희들 도리안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 알고 말고, 우리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녀석인걸. 그자는 길드의 매파 쪽 스파이인데 실은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이야? 그래, 그자는 한때 용병단이었던 도적집단 베놈과 손을 잡고선 뇌물을 받고 정보나 필요한 물건들을 빼돌리고 있었어. 게다가 이번 암살건도 베놈이 한몫 거들었다는군. 아, 제 지 정체 보려면 엔딩까지 봐야 돼요? 그랬구나. 아, 그래요? 완전히 전형적인 악덕관리였구나. 아미 막 네, 아주 화려한 여신으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 아미? 실은 네. 오래전부터 길드 상충부의 의뢰. 아 그래요? 버그 심야에 전 봤었다고요? 베놈의 아지트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기 있어요. 네, 유튜브에도 영상 올릴 거고요. 다시 보기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걱정하지 마세요. 델트리어 서쪽 짐벌산 근방에 있는 엘더 요새라는 걸 알아냈어. 그런데 흑형이라고요?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지? 설마 너의 자랑을 들어주는 게 일이라는 건 아니겠지? 카이, 너 또? 원래대로라면 제국군이 베놈을 공격했겠지만 지금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기사단을 포함한 제국의 병사는 모두 움직일 수 없게 됐거든. 비상사태?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낮엔 자주 안 보이시던 칸원 황제까지 요즘 들어선 궁전에만 틀어박혀 회의를 한다는 걸 보면 대충 무슨 얘긴지 알겠다. 세이브를 여러 군데다 나눠서 해야겠네. 제국군을 대신해서 베놈을 토벌하는 거겠지? 맞아. 도리안이 체포됐으니 베놈 쪽에서도 뭔가 큰일을 꾸밀 거야. 그렇구나. 그 전에 베놈을 처단하는 게 사탄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일을 도와줬으면 해. 호프만경한테 인정받은 너희들이라면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수는 나와 너희들이 5대5로 나누는 게 어때? 그래, 좋아. 자, 출발하려면 우선 준비를 해야겠지? 각자 준비를 마친 후에 서문 앞에서 만나자. 오케이. 서문 앞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알았어. 각자 준비를 한 후에 서문 앞에서 만나자요. 왜? 저희들이 그렇게 말해도 난 너처럼 하운드 일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신용할 수 없어. 그것만은 잘 기억해둬. 네가 뭘 어쩌길래? 네가 뭘 어쩌긴. 네가 잘못했지. 무슨 일이야? 시엔카씨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돌아가던데. 무서운 얼굴? 그 애는 원래 그런 얼굴일걸? 그래? 그런데 말이야, 미안하지만 너희들 먼저 적당히 준비하고 있을래? 카이는 어쩌려고? 난 좀 나중에 합류할게. 그럼 부탁해. 띠용. 잠깐만. 가버렸잖아. 할 수 없지. 우리끼리라도 준비를 해볼까? 뭐야, 카인이 일행에서 제외됐다는데요? 카인 내 템 먹고 튀었는데? 괜찮은 거야? 일단은 저장. 여기다 저장해주고요. 템 먹고 날라버렸어. 제가 볼 땐 무기를 하나 사줍시다, 그냥. 네, 무기를 하나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한테 저 뭐냐 혼란 걸리는 검 끼지 말고 그냥 이거 강철검이나 이거 요런 거나 하나 사가지고 네 요런 거나 하나 사가지고 그냥 요런 거나 하나 낍시다. 요런 거나 하나 사자. 장비해주고 브론즈 나이프 이거 팔아주고요. 깔나무 지팡이 팔고 청동검 팔고 이렇게 자 이렇게 팔고 가자. 네, 도박 아까 전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이제 더 안 하려고요. 도박 아까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의 한 시간 넘게 도박만 했어요. 도박하러 게임 이거 도박하려고 게임한 거냐고 얘기 들을 정도로 도박만 해가지고 이제 도박은 더 이상 안 하려고요. 아까 서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 여기다. 너희들만 오니? 응, 카이는 나중에 오겠대.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아마 무서워서 도망친 걸 거야. 그럴 리 없을 거야. 그치? 응, 카이는 꼭 올 거야.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야. 띠용. 빨리 출발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그런 건방진 녀석은 제가 파랜드 스토리 1, 2하고 파랜드 택틱스 1, 2를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5하고 그 다음에 지금 3하고 있는 건데 네, 3하고 4까지 깨고 나면은 파랜드 스토리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괜찮을까? 김지 노가다 20분이면은
도박장 템 다 산다고요? 김진호 가다가 뭐예요? 김진호 가다? 자, 시엔카가 일단 동료가 됐고요. 얘 한번 볼까요? 얘 스탯을 한번 보자. 이렇게 얘는 못 낄 수 있는지 볼게요. 가죽 글러브. 오, 축복의 곤 낄 수 있네. 개꿀. 자, 그리고 짐발고개 여기로 가주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 일단 노가다를 충실히 해놨기 때문에 적을 많이 잡으면서 노가다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적을 많이 잡으면서 갔기 때문에 적들이 그래도 한 방에 뜨네요. 무기 바꿔주니까 한 방에 뜨네. 좋구요. 자, 저 레트라 같이 생긴 녀석도 끝내주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때려볼까? 얼마나. 오, 저 센데? 딜? 확실히 딜이 세구만. 자, 요런 식으로. 하. 해주고. 일단 적들이 한 방에 다 가니까 괜찮네요. 레트라는 어디가나 있구나. 그니까요. 파렌즈 시리즈 중에 천사 나오는 거 5, 6, 8밖에 없다고요? 아, 그래요? 2에서 천사 안 나왔나? 2에서 천사 나왔지 않았어요? 천사? 오우, 뭐야. 족들 왜 이렇게 많아. 그니까 2에서도 나오지 않았나? 알은 약간 개 닮지 않았나요? 알은 그 뭐냐 그 타토 닮지 않았나? 타토? 아닌가? 그 달빛 천사에 나오는 네 남자 사신. 야, 비슷하게 생겼던 걸로 기억하네. 타타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오케이, 저기도 상자가 하나 보이죠? 먹어줍시다. 자,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보이는 죽이고요. 요거까지만 빠르게 먹고. 진짜. 뭐야, 청동검이야? 다 죽이고 가야 되네. 자, 이렇게 템 다 먹었으면은 갑시다. 바실리스크의 알인가? 그거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왔냐? 오, 뭐야? 한 방에 안 죽어? 들어왔죠? 오씨, 한 방에 안 죽어. 중간 세이브 포인트 나오면 스토를 뒤지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계속 해주고요. 아직 레벨이 부족해가지고 얘네들은 한 방에 안 나오네요. 레벨이 부족해서 그런지 한 방에 안 나와요. 들어와. 호우, 이 친구 안 들어오는 거 봐. 이렇게 하면 들어오지 않냐? 이 친구들 와리가리 하는 거 보소. 세상에. 오케이. 잡아주고요.
상자 보이죠? 내려주고 자 얘 잡아주고 아이고 실수했다 괜찮아요 내려주고 때려주고 어 뭐야 오야 이거 두 칸 때릴 수 있네 네 쉐이카 두 칸 때릴 수 있는데? 오 뭐야 아 봉이어서 그렇구나 두 칸을 때릴 수 있네요 개사기네 야, 가능하냐? 오 이건 몰랐네 오 꽤나 나쁘지 않은 꽤나 나쁘지 않은데요? 아. 아 부메랑도 다시 때려요? 창, 봉, 부메랑을 관통이에요? 그렇군요 좋구요 자 일단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아크로 부메랑만 들고 다녔다고요? 아 그래요? 부메랑도 깰 수 있어요? 이 친구 한 방에 안 죽네. 아, 때려주고. 아, 때려주고. 아, 때려주고. 아크는 칼이랑 부메랑밖에 못 껴요. 자,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때리고. 오, 이렇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아, 때리고. 아, 때리고 아, 부메랑 기본 데미 쓰레기예요? 관통은 되는데 쓰레기구나 뭐 장단점이 있어야죠 아. 자 요거는 헛방치고 얘 때려주고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얘 때리고 그 다음에 얘 때리고 어! 와 이걸 피한다고? 오씨 이거 안되겠는데? 헛방에 못 치네 아크 혼자야 혼자 깨는 던전까지는 네 칼 껴야 돼요 칼? 부메랑이 아니고 칼 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얘 잡아주고 내려주고 약초를 얻었다 광기의 검 각성제 테스트 해보자고요 광기의 검 각성제 자 그러니까 여기서 광기의 검을 착용한 상태에서 광기의 검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 이제 혼란이 걸렸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각성제를 먹으라는 얘기죠 각성제를 각성제 그냥 기절한 유니트를 회복하는 건데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강철검 끼고요 강철검 끼면은 그래도 데미지 어느정도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이거 봐봐요 강철검 껴도 데미지 세죠?
오케이 좋아. 크리 터졌죠. 네, 각성제는 죽은 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써져요. 안 써집니다. 쉐키들. 아, 이걸 피한다고? 와, 아니 왜 이렇게 잘 피해? 이렇게 해주고 톡 쳐주고 대화의 변경이 뭐예요? 대화의 변경? 아 대열? 굳이 지금 딱히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아, 일단 다 죽였죠. 이쪽이 길인가? 일단 얘 죽여주고, 딱 때려 잡아주고. 이 친구 혼내주고, 이 친구 혼내주고. 치사하게 마음 날리는 거 이거 진짜 치사하네.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내려주고 대기 타고 여기로 이동 내려주고. 와우 씨 뭐야 이거. 이렇게 잡아주고 나그네 옷. 오 자 여기서 일단은 저장 한번 해주고요. 세이브. 아 여기다 세이브. 근데 저 잠깐만 화장실 좀 잠깐만 갔다 올게요. 뭐 수풀을 뒤져보라고 그랬는데 네 한번 볼게요. 뭐야 여기 동 델트리어 남서가 아메온 광산이고 북서가 엘더요스의 짐벌산이야. 응, 북서로 가야 돼. 북서 아이고 이쪽으로 가야 돼. 북서로 가야 돼. 북서 수풀을 뒤져보랬는데
아, 이쪽으로는 지금 갈 필요 없고요. 표지판 뒤쪽을 보여야 된다고요? 잠깐만. 간판 뒷면에 낙서가 있다. 남쪽 간판 뒷면? 남쪽 간판 뒷면? 남서쪽 나무 그늘? 남서쪽 나무 그늘? 북쪽에 풀숲? 풀숲에 뭐가 있다. 바실리스크의 알을 손에 넣었대요. 어 뭐야, 바실리스크의 똥? 와 더러워, 뭘 만지는 거야. 바실리스크의 똥을 버렸다. 아 똥만 있나 보네. 네. 뭐 더 안 나오겠죠? 네. 자, 바실리스크의 똥은 네, 필요 없고요. 아이고, 됐어. 바실리스크의 알을 얻었어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세이브를 하자.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아, 한 번 얻으면 똥만 나와요? 저기 엘더 요새야. 아직 대낮이라. 리나랑 같이 리나랑 같이 여행하는 것 같죠? 아무래도 우리끼리는 불리하겠는걸? 불리하겠는걸? 어쨌든 수령의 목이 최우선이야. 지휘 계통만 혼란시키면 기회를 노릴 틈은 얼마든지 있다고. 자, 밤이 되게 기다렸다가 기습하자. 밤이 되게 기다렸다 기습하지요. 준비됐지? 간다. 이봐, 이봐, 정면 돌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타인. 상대는 어마어마한 인원이라고 일부러 정면으로 상대할 필요는 없잖아. 무슨 좋은 수라도 있어?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래봬도 너희들이 리더라고. 그래, 어련하시겠어. 제발 잠꼬대는 자면서 해줘. 따라와. 두 분과 한 마리의 드림 투어 내가 안내하지. 한 마리라니? 말이 맞지 않아요? 자 이제 아마 슈엔카가 카인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드림 투어는 동굴 탐험이 되겠습니다. 지머. 유치해. 우리들은 말이야 이런 곳에서 토끼구리나 뒤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토끼구리래. 야, 이 큰 구리 무슨 토끼구리야. 아무 생각 없이 정면 돌파하는 것보단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하셔. 실패할 게 뻔하지만. 뭐라고? 한마디 하자면 무덤지기 한스 할아버진 옛날에 석공이셨지. 엘더 요새를 시공할 때도 참가하셨다는 건. 그런데 그 한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이 요새에 비밀 보물 창고가 있는데 거긴 밖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거야. 뭐 그게 바로 이거란 얘기지. 내가 이만큼이나 조사를 했는데 말이야 나를 따돌리다니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야? 미안. 뭐 상관없어. 날 두고 가자고 했을 장본인은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 동굴은 요새 안으로 연결돼 있어. 이걸 이용하는 게 베놈 녀석들을 기습하기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무슨 이견이라도 있나요, 슈엔카 씨? 아니. 그럼 낙찰! 자, 출발이다! 아니? 되게 쿨하네? 보통이었으면 인정 안 하고 막 네, 백 됐을 텐데 되게 쿨하게 인정하네요. 엄청나게 쿨한데.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서 파티원을 카인도 네 출격을 해줍시다. 출격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한 방에 못 죽이네. 어차피 다닐 거면은 셋이서 같이 다니는 게 낫죠?
아, 이 게임은 카인만 최종 전직 시키면서 끝나는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일단 아크가 딜은 잘 받아내거든요? 아크가 딜은 잘 받아내니까 아크를 앞에 세워가지고 몸빵을 시키고 뒤에서 이렇게 쳐주는 걸로. 아, 와 이게 이걸 피한다고? 미쳤네. 카인 전체 마법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턴다 500씩 꽂는다고요? 아 진짜요? 개꿀이네. 자 때려주고. 아 때려주고. 아 때려주고. 아 때려주고. 뭔가 근데 제 뒤에 있는 애는 뭐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활 같은 거 들려주지 않는 이상 근데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맨 뒤에 있는 애는 할 게 없을 것 같아. 자 일단 여기서 한번 헛방 치고 죽이고 활 하나 들려줘야겠는데. 활을 사올 걸 그랬나? 지금 얘네가 끼고 있는 무기가 워낙 좋아요. 네, 얘네가 끼고 있는 무기가 좋습니다. 주인공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구가 좋은 거고 나머지 두 명은 무기가 좋은 거여가지고 주인공을 부메랑으로 바꿔주던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뭐냐 뒤로 밀어낼 거면은 카인을 제 앞에다 두고 그리고 뭐냐 아크를 부메랑을 줘가지고 뒤에서 때릴 수 있게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좋은 무기를 쟤네 둘이 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려주고. 와 이걸 피하네. 자, 생각보다 미스가 좀 뜨네. 오 뭐야 한 방에 죽이네. 자 여기서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죽이고 두 칸 공격하는 게 진짜 좋네요. 자 이렇게 때려주고 이거 먹어주고 위협하기를 얻었어요. 위협하기? 위협하기가 뭐지 근데 얘들을 위협하는 거.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때려주고 마법사의 옷을 얻어주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 일단 저번에 했던 뭐냐 파랜드 택틱스 5보다는 훨씬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진행이 되게 순조롭다고 해야 되나? 초반에 좋은 걸 얻어서 그런지 진행이 아주 순조로워요. 아주 좋아. 아주 스무스해요. 아주 네 깔끔해요 진행이. 진행이 아주 좋구만. 아주 깔끔한 진행. 고통스럽지 않게 스토리를 쫙 볼 수 있는. 네. 시렌이라 약간 비슷해서 그런지 뭐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막 때 그 뭐냐 바오 솔직히 무기가 좋은 거지 바오구는 좋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물약으로 커버가 되니까 물약은 턴을 안 먹더라고요. 네, 이 게임이 이게 물약을 딱 쓸 때도 턴을 먹어야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건데 물약 쓸 때는 턴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방어구는 솔직히 말해서 물약으로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무기는 커버가 안 되겠지만 방어구는 물약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물약 많으면 뭐.